임종필 국무총리는 영남지방의 공업단지를 시찰했습니다. 부산에서 조선공사와 연합철강을, 울산에서 한국비료와 석유화학을, 그리고 포항에서 종합제철을 살핀 김 총리는 기업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사관학교 6기 졸업식이 베풀어져 새 소위들이 조국의 간성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날 지사에서 우리의 국토는 1차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로 임관된 장교들의 장도를 축복했습니다. 민간주도형의 총력 홍보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홍보협회가 새로 발족됐습니다. 이 홍보협회는 홍보용 간행물 발간, 국제문화예술교류, 해외홍보기관의 활용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할 것인데 우선 3억 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금년도 정기 전국총회를 열고 280만 향군들이 자주국방운동을 전개해서 국민총파를 이룩하고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일보사가 마련한 제6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입니다.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남다른 봉사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보답으로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은 유동원 경위당 경찰관 3명이 충신용상을, 충청남도 보령군의 차관양씨 등 두 시민이 의와 인상을, 그리고 두 경찰관이 특별상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국회 차지철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내무위원 일행은 전방 각 부대를 시찰하고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와 서울 간을 잇는 직통 특급 열차 태극 2호가 신설 운행됐습니다. 6시간 만에 광주 서울을 달리는 이 특급 열차의 운행으로 광주 지방 여객들은 한결 편리하게 됐습니다. 제1배 서울 특별시장기쟁탈 시민 사격대회가 태릉 종합 사격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사격술 연마와 방위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사격연맹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12개 팀 120명 선수들이 참가해서 공기권총과 공기소총 등의 사격술을 겨루었습니다. 국산 견직의 수출 촉진을 위한 의상 발표회가 열려 외국 손님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견직류의 수출은 외화 가동률 100%로서 50만 양잡 농가의 소득 증대와도 직결됩니다.